훔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쌈 해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머니에 이렇게 쏙 넣고 다니고 손에만 털라거나 양치질도 이렇게 되시죠. 얼마나 광채하나요 사람이. 원하시는 게 광채 피부. 15세 이상 관람가에서 그렇죠. 19세 이상 관람가 굉장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김도훈 씨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영화에 대한 지적 혹은 지적인 시선을 전하는 주말엔 랭킹 토요일의 남자 오상진입니다. 훔치고 싶은 오상진 씨와 매주 함께하고 있는 오상진의 남자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또 훔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쌈 해가시겠다는 것 같아요. 상진 씨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요. 주머니에 이렇게 쏙 넣고 다니다가 팝콘 옆에 이렇게 살짝 앉혀놓고 영화에 대해서 드론드론 이야기도 하고 약간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뭐 김도훈 평론가님한테 훔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저 안경. 네. 오늘은 그 인크레더블에 나온... 저는 사실 패션 센스 같은 것보다도 인간이 가지고 있지 못한 어떤 특별한 능력 같은 거를 좀 원하는 것 같아요. 초인적인 능력? 그렇죠.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좀 활용할 수 있는 평범한 것 같지 않지만 평범한 그런 능력을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고. 오늘 리스트가 굉장히 좀 서로 다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주말의 랭킹은 훔치고 싶은 능력 베스트 3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뽑은 훔치고 싶은 능력 베스트 3, 3위는 엑스맨 탄생 울버린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창이 팡!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칼이 촥 하고 나오죠. 아니면 정말 그 아름답게 길러진 그 수염? 아, 수염은 사실 좀 부럽긴 합니다. 수염이나 뭐 이렇게 손에서 창이 나오는 거는 저도 뭐 갖고 싶긴 하지만 그렇게 생활하는데 뭐 어떻게 대단한 능력 같지는 그렇죠. 않아 보이는데 그러면 울버린의 어떤 능력을 그러면? 제가 갖고 싶은 울버린의 능력은 불사 그 자체입니다. 하기만은 안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다른 사람은 늙고 나 혼자 살아있는데 그 뭐 의미가 있어요. 뭐 통쾌하지 않을까요? 아니 나는 이렇게 팽팽하게 살아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천천히 늙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2114년, 2314년도 계속 이런 모습으로 계속 이렇게 항상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고 오상진 2의 남자, 오상진 3의 남자. 육상진 7상 괜찮네요. 제가 갖고 싶은 능력을 바꿀까 봐요. 유머로 제가 훔치고 싶은 능력 베스트 3, 3위로 선정한 영화는 트와일라이트의 뱀파이어의 능력입니다. 잘생기고 귀티나고 특별히 피부 관리를 하지 않는데도 정말 그 투명한 피부결을 자랑하면서 그리고 살짝 해가 비칠 때 그때 네. 그 기억나세요? 그 몸이 파샤파샤파샤파샤 이렇게 빛이 나잖아요. 다이아몬드를 막 갈아서 발라놓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광채하나요 사람이. 원하시는 게 광채 피부시네요. 아니 뭐 그런 것도 또 좋지만 연애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트와일라이트 시리즈가 굉장히 유행할 때 그 10대 여학생들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Bite me. 물어달라? 어. 사실은 또 다른 이전의 뱀파이어는 약간 좀비 같고 그렇죠. 무섭고 기괴스럽고 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물리고 싶은 남자. 상진 씨도 물리고 싶은 남자가 Bite me.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겠습니다. 제가 이빨이 좀 안 좋아가지고 아무나 물 수는 없고요. 이렇게 보니까 좀 많이 다르네, 진짜로 성격이. 굉장히 다르네요. 네. 네. 제가 선택한 훔치고 싶은 능력 베스트 3, 2위는 배트맨 시리즈의 배트맨의 능력입니다. 능력이라고 할 게 있나요? 뭐 장비의 힘이나 뭐 이런 걸 빌리잖아요. 슈퍼히어로 중에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그 경제력 때문입니다. 경제력이 부러워서 경제력을 갖췄어요. 무병장수로서 오래 살겠다. 그럼 그 돈 다 안고 혼자 사시겠다는 거예요? 약간 그렇게 되는데 얘기가? 그 정도의 재력을 갖추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무병장수 할 수 있게 모든 서포트를 다 해주는 그런 병원을 차리고 수트를 만드는 옷가게라도 하나 만들까 싶은데 상진 씨랑 저랑 커플링 하나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 수트 스타일을 지향하세요? 햇빛을 받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바짝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는. 아니 뭐 기왕이면 뭐 저기 방탄도 되고. 좋죠. 띵 누르면 투명인간도 되고. 투명한 기능 정말 좋네요. 썰렁한 얘기했을 때 그 기능을 키겠어요. 굉장히 자주 키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 오래 살고 큰 돈 벌고 싶으신 그렇죠. 우리 김도훈 씨는 그 영화를 고르셨지만 제가 선정한 훔치고 싶은 능력 베스트 2위 바로 What Women Want의 주인공의 능력. 여성의 목소리를 마음소리를 듣는 능력. 아니 오늘 작정하고 굉장히 그런 영화들만 속속 골라오신 것 같아요. 마음을 읽을 수 있고 여자를 약간 꼬실 수 있는 그런 능력들. 남녀가 짝을 이루는 걸 비난할 순 없다. 에헤라. 네, 거기야 좀. 그럼요. 예전에 여자친구 있을 때 계산을 하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이러면 아 예 진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이러면서 사인하고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그냥 나왔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왜요? 웃으면서 얘기했다고. 그 여직원이랑. 여직원이랑.
빌지를 던져? 사인하고 펜을 던질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아, 되게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자의 마음이란 굉장히 읽기가 네. 힘든 것 같아요. 거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이것만큼 좋은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갖고 싶은 능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저져도 이 능력만큼은 나는 갖고 싶지 않다. 이런 거 없어요? 어벤져스의 헐크의 능력. 절대 갖고 싶지 않아요. 헐크는 일단 무슨 옷을 입고 있든 몸이 막 역배로 부푸니까 옷이 다 찢어집니다. 제가 옷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0개월 할부로 산 양복이 그렇죠. 갑자기 누가 날... 아, 저는 옷이 찢어지는 건 절대 견딜 수가 없어요. 헐크는 왜 하의는 안 찢어질까요? 어벤져스를 보면 아무리 늘어나도 찢어지지는 않는 옷을 어벤져스 팀에서 개발을 해서 줍니다. 아, 네. 그 나름대로 헐크도 수트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생각해보세요. 헐크가 그 큰 몸인데 옷이 다 찢어져요. 굉장히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갑자기 예. 15세 이상 관람가에서 그렇죠. 19세 이상 관람가가 되버리고. 자, 이제 하나씩 남았는데요. 마지막 제가 선정한 훔치고 싶은 능력 베스트 3. 대망의 1위입니다. 점퍼의 공간 이동 능력입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편리할 것 같긴 해요. 용인에 한번 가고 싶어? 저기 응암동에서 감자탕에 먹고 싶어? 그래서 감자탕 먹고. 정말 소박하시네요. 아, 그럼 뭐 하시려고요? 아니, 저라면 수영을 하고 싶네, 일광욕을 하고 싶네, 그러면 딱 하면 브라질로가 있고, 정말 맛있는 마카롱이 먹고 싶다. 그러면 또 파리로 딱 가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그럼요. 또 어떤 거시적이나 사회의 어떤 경제학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운송시장. 네. 어? 그리고 거기에 생계를 의탁하신 분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 분들, 우리 어떻게 해요, 그런 분들은? 그럼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김도훈 씨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선거에 나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모든 사람들이 그 능력을 갖는 사회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저 혼자만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제가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그 점프라는 영화를 보면 옆에 손을 꼭 잡고 있으면 같이 날아가잖아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으실 때는 제 손을 이렇게 꼭 잡으시면 됩니다. 강희 씨가. 2, 3위도 약간 여자와 관계 있는 능력이었으니까 1위도 약간 여자를 뭔가 좀 유혹하기 위한 그런 능력이 아닐까 싶거든요. 맞죠? 그럴 것 같죠. 정확하십니다. 조상진이 선택한 훔치고 싶은 능력 베스트 3. 그죠? 1위는 바로 내 안의 모든 것에 카사노바의 능력입니다. 류승룡 씨를 스타덤으로 이렇게 수직 상승시킨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류승룡 선배의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그 가만히 있어도 숨쉬기만 해도 정말 여성들의 매력을 느끼죠. 지금 오상진 씨는 숨쉬기만 해도 여성들이 막 부고 그러지 않나요? 어떤 그 결과적인 측면으로 볼 때 그렇지 않다. 예. 상진 씨가 매일매일 숨을 격하게 쉬고 있습니다. 다들 전화 한 통씩. 예, 요즘엔 한강에서 바퀴 위에서 숨을 또 열심히 쉬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저희가 훔치고 싶은 능력 베스트 3를 알아봤는데요.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위로도 받지만 생각해보면 아, 내 자신이 좀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파이더맨을 보면 거대한 파워에는 거대한 책임감이 뒤따른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지구의 멸망을 막는다든지 뭔가 끊임없이 뭔가 귀찮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야 저희는 그냥 슈퍼 파워 없이 집에서 편하게 그냥 동네 슈퍼나 다니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 슈퍼 파워죠. 동네 슈퍼 파워. 자,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갑자기 또 느껴지기도 그럼요. 하지만 또 부러운 건 또 부러운 거고 그렇죠. 뭐 그렇지만 또 살아가는 건 살아가는 거고 지금까지 김도훈 씨가 훔치고 싶어하는 남자 오상진이었고요. 오상진이 훔쳐갔으면 참 좋겠는 남자 김도훈이었습니다. 큰 주머니 다음 주에 들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네. 유머가 언젠간 찾아오고